나는 본인 오기 전부터 울컥울컥했네. 힘들게 살았는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자꾸 마음이 혼자 잘안 울죠. 많이 참는 스타일이지. 근데 혼자 여기서는 울고 있어. 왜냐면 부모님의 사랑도 크게 못 받으셨나. 조금 외로이 자라신 것 같고 대답을 해주세요.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정처사 선말리를 하듯이 되게 외롭게 힘들게 사셨던 분이시래. 맞아요. 근데 내가 4, 5년 전부터 만난 이한테 그 부모님의 못 받은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싶어 했었고 또 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올인하리라 마음을 먹고 되게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내 사주팔자가 되게 세요. 아시죠? 잘 몰라요? 신가물이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 뭐 무당들이 뭐 흔히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말들이 신가물이라는 소리야. 근데 그 신가물이 있다라고 하면 사는 게 평탄치가 못해요. 우여곡절이 많아. 그리고 안정권에 들라고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면서 막 힘들어지고, 맞아요. 또 안정권에 들것 같으면 또 힘든 일이 생겨서 또 막 힘들어지고, 이게 굴곡이 되게 많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 사람은 너무 좋아. 내 옆에 있는 내 남군은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다시 못 만나. 본인 마음속에 그래. 근데 같이 붙어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으니까 더 서로가 너무 힘들어. 맞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고 이 사람을 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겠지만 둘이 같이 있었을 때잘 풀리면 좋겠어. 본인 희망이야. 근데 뭘 해도 자꾸 삐걱삐걱 거리고 뭘 해도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답답증 아닌 답답증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봤을 적에는 본인도 신가물이요 내 남군도 신가물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이 되게 온화하고 되게 착하고 이런 사람 정말 어디 없어. 지금 나이 차이는 좀 있는 걸로 지금 저한테 알려주셨지만, 나이 차이를 떠나서 나한테 한결없이 너무 잘해주고, 뭐든지 나를 포옹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근데 솔직히 본인 기복 세. 기복이 있는 사람이야. 오락가락하고 기복이 되게 심해요. 맞아요. 근데 나를 갖다가 한 번도 누가 맞춰주는 사람이 없어. 하다못해 그쵸. 내 가족들까지도 맞아요. 나를 되게 버거워했어. 근데 내가 내 남편 옆에만 가면 순진한 양이 되고, 맞아요. 또 꼬라지를 내려고 하다가도 내 남편이 나를 갖다 포옹해주고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수그러지고, 맞아요. 그래서 내 남편한테만큼은 내가 순한 양이 되고, 발톱을 숨기고 살고 있지. 사실상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쵸? 근데 내 남편도 어쨌든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포옹해줄 수 있는 거지. 동갑이 됐으면 절대 안 됐었고, 몇살 차이 안 나는 와이프를 만났더라면 이게 또 그만큼 포옹을 못 해줬을 거야. 그 면에서 너무 잘 맞아요. 하지만 경제적인 면. 그게 안 풀려. 엄청 안 풀려요. 그리고 둘이서 이게 뭐 남편이 직장 생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오래 못 해. 오래 못 가요. 그쵸? 남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성격이 절대 못 돼요. 맞아요. 내가 오너가 되고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사람이라 어디 가서 순하게 월급 타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차려놓으면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더안 돼. 솔직히 2, 3개월 잘 버티면 너무 잘 버틴 거야. 맞아요. 2, 3개월 잘 괜찮다가, 우리 이제 살것 같아. 이제 괜찮아. 여기 자리 잡으면 될것 같아. 라고 하면 또다시 3, 4개월 지나고 나서는 갑자기 손님이 끊기거나, 아니, 무슨 사단이 나거나, 그러면서 쫓기듯이 뭔가 또 접고, 이걸 몇 번이나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야. 본인도 신가물이요. 내 남편도 신가물이요. 인간의 합은 들었으나, 윗대 조상과
양쪽 신의 불의에서 어긋나면서 본인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본인 미리 보낸 애기 있어? 아니요. 전혀 없어? 네. 한 번도? 네. 근데 그러면 내 형제 중에는 없어요? 형제 중에는 없고 아마 신랑이 예전에 만났던 여자 중에서 애기가 한 명 있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네.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자꾸 내 아들이 생각이 나. 그러면서 본인은 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애절해. 네. 있어요. 그쵸? 네. 근데 희한하게 안 생겨. 네. 신랑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지 조금 신랑 쪽에서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생겨. 희한하게. 네. 나는 그래서 검사도 받아보고 병원도 가보고 다 했는데 멀쩡하대. 네. 근데 안 생겨. 그래서 본인이 그 면에서 되게 애달아하는 게 지금 있거든요. 네, 있어요. 그렇죠. 네. 아까 신가물이라 그랬잖아. 남편 쪽에서 그 불공을 들였던 집안이 맞대. 네. 본인네 집안에는 옥수 발언을 했던 집안이 맞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남편 거는 알아? 네, 남편이 지금 불교 다녀가고 시아버지는 그 절에 지금 맡긴 걸로는 아는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칠성에 벌전이 있는 집안이래. 본인의 집안 자체가. 왜 우리가 그 칠성님 전에 애기들 명다리 올리고 복 달라고 하고 명 달라고 하고 또 거기가 삼친할머니랑 관련이 돼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벌전이 있어. 그것 때문에 본인네가 내 인간의 몸은 괜찮고 건강하나 그 벌전으로 인해서 본인네들이 아기를 지금 쉽게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남편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래. 아, 안 그래도 신랑 저는 문제가 없는데 검사를 맡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그치? 이게 벌전도 있지만은 남편 쪽의 건강상의 문제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씨가 좀 부족해. 네, 좀 맞아요. 없진 않아. 네. 근데 씨가 많이 부족해. 네. 근데 걔네들도 건강을 해야 되는데 희마리가 없대. 우리 할머니 그래. 아마 조금 지금 고질병도 있고 그래갖고 아마 더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네는 자연 임신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병원을 다니시면서 불임 클리닉 다니시면서 그나마 본인이 어리고 내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세 번째에는 아기가 생길 확률이 되게 커요. 안 그래도 지금 신랑이랑 얘기하면서 지금 내년 빨리 시작하면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시작해. 마음의 준비 하시고 내가 알기로는 그게 돈 금전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변에서 하는 거 보니까 금전이 되게 많이 든다 해요. 근데 본인네들이 그렇게 금전에 여유가 막 많으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아이를 가져야지만 본인이 또 마음 편안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 하잖아.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약하실 거야. 근데 자꾸 세 번째에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그 못 받았던 사랑이 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막 갈구했던 사랑. 솔직히 내 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아서 막 그것도 해주고 싶고 막 이래. 혼자 꿈이 엄청 커요, 본인이. 그렇죠.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살고 애기 안고 다니고 가족끼리 막 뭐 하고 꿈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그렇게 못 받아봤거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으니까 33, 35 그 안에는 아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시고 그리고 남편분이 조금 아까 말했지만 뭐 씨 그쪽에 문제도 있지만 본인이 말했지만 건강수가 좋지를 못해. 배가 좀 나오셨나? 혈액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된대. 혈액. 아, 요새 조금 그 순환하는 게 조금 안 좋다고. 피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서 네. 혈액 쪽으로 문제가 있나 한번 보셔요.
그리고 본인 애들이 여기 지금 사는 집 말고 그 앞전에 그러니까 보면은 이 집에서부터 본인 애들이 꼬이기 시작을 했어. 지금 사는 집 말고 그 전과 그 전집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을 했대. 거기 어디서 살았어요? 북가사동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하여튼 그집 그쵸? 들어가서부터 조금, 예. 이때부터 본인네가 집도 어떻게 보면 잘못 들어갔고, 거기서 동터도 맞았어. 거기서 본인이 아마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거고, 거기서 두 분이서 희한하게 말다툼이 좀 잦았을 거야. 엄청 그때 당시 그쵸? 응. 이때부터 본인 애들이 여기에서 가물을 먹으면서, 아무래도 신가물이기 때문에, 좀 음한데 가거나 기운이 안 좋은데 가면, 이 기운들을 빨리 흡수하는 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운도 안 좋은 거야. 예. 네. 이때 여기에서 살면서부터 본인 애가 엄청 힘들었단 말이죠. 두 분이서 안 싸울 것도 싸우게 되고, 있던 금전도 다 사라져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파야 되고, 안 먹던 술을 먹으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해야 되고, 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귀신터인 집이에요. 그리고 이 동네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언덕이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터였어요? 동네 자체가? 아니요, 거기 앞에가 개천이라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동네가 조금 이렇게 높이가 있었냐, 이 말이야. 아니, 그 그거는 뒤에, 뒤쯤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내가 이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터가 어떻게 보면 도깨비 터가 같기도 하고, 귀신 터 같기도 하고, 저그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지금 그 동네가 이렇게 가파르게 이런 동네가 아니라고 하면 나한테는 확연히 그렇게 비춰지거든? 그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기복이 엄청 심하고 그만큼 기운이 안 좋은 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길게 오래 살지는 못하셨었대, 본인 애들이. 근데 여기 이후로 이사를 자꾸 더 많이 가게 돼. 지금 안정권이 들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터에서는 잘 나왔다곤 하지만 이미 여기에서 안 좋은 기운들이 묻어나면서 우리네가 이때부터 더 꼬이기 시작을 했던 거야. 이해 가시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풀면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더러운 거 우리가 옷에 묻었는데 빨지를 못하고 계속 입고 다니는 것처럼 이미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터도 잘못 들어가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남편분은 절대 그 타인의 상문, 초상, 그런 거잘 가시면 안 되는 분이야. 상갓집. 가진 않았어요. 응. 저는 그러니까 저 그런 저는 몸이라고. 아까 말했듯이 이 터에 잘못 들어간 것도 두 분이서 다 신가물 때문에 이렇게 잘 흡수가 된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올해 건강수 안 좋은 내 남편이 상갓집을 갈 일이 있다면 비방을 꼭 해서 가라 그러시고, 웬만하면 그냥 돈만 보내고 안 가시고, 가시더라도 음식 같은 거, 물 같은 거 함부로 드시지 말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이 남편분 머리 쪽으로 아플 일이 분명히 있어. 머리 혈관 쪽으로. 요즘에 머리 아프다, 두통이 온다, 어지럽다라고, 자꾸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듣기 싫지. 나는 젊은데, 씨, 맨날 아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쪽으로 좀 아파서 병원 갈 일이 분명히 생길 건데, 상갓집을 다녀오면 이 증상이 더 심해질 걸로 난 보이니, 혹여나 갈 일이 생기면, 웬만하면 비방을 써서 가든 안 가든 그렇게 좀 처신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응? 그리고 앞으로 또내 남편과 뭔가를 준비를 하실 건가요? 안 그래도 금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벌이를 하려고? 지금 안 그래도 그 개인 사업 지금 해볼까 지금 고민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기를 잘 잡으셔야 될게꼭 올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음력으로 5월, 6월 달 지나서 하시래. 그래야지만 시야가 트이고 그거에 대해서 판가름이 잘 되는데, 이 전에 일찍 시작을 하시게 되시면 또 아니한 거를 선택을 하실 거야. 그 전에도 돼도 안 되는 거 솔직히 그냥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막 차린 것도 많으시대.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네.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그런 일들은 절대 이제 하시면 안 되고 네.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 하실 것 같으면 네. 무인 카페 있죠 요즘에. 네, 그거 지금 그걸로 지금 해보려고. 아 진짜? 네, 지금 무인 카페가 갑자기 생각이 나. 안 그래도 지금 무인 카페나 아니면 무인 그 강아지 용품 쪽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거기를 눈을 돌리긴 했거든요. 맞아. 이 네. 여기는 무인으로 뭔가 해서 네.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시면 네. 그래도 월급처럼 밥 먹고는 산대. 떼돈 벌지는 못해 사실상 네. 솔직히 두 분 다 금전의 운이 크진 않아요. 아, 네. 근데 자꾸 무인 카페가 순간에 보이면서 기계가 네. 모였거든요. 그거를 하시게 되시면 5월달 음력 5월달 지나서 여름 시작 전에 안 그래도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그쪽으로 네. 하시면 그래도 돈은 벌릴 거예요. 네. 그 전처럼 막 힘들게 가진 않으실 거야. 네. 아셨지?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일단은. 더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셔? 아, 제가 지금 집안 조금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든요. 그건 내가 그랬잖아. 신가물 때문에 그런 거고 한두 해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리고 터를 어쨌든 잘못 들어갔을 때도 네. 심했지만 네. 그 터에 나오면 일반인들은 그냥 네. 터에서 나오면 꿈을 잘 안 꾸거나 해야 되는데 네. 이런 터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꾼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내 사주에 신가물이라는 게 있고 내 네. 집안 주력에 빌었던 분의 공이 있어서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하고 내가 안 그러고 싶어요 라고 하면 네. 어쨌든 그거에 대한 대우를 해드리면서 빌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본인을 봐서도 남편을 봐서도 빌고 네. 살아야 되는 집안은 맞고요. 본인도 네. 아마 그거는 충분히 느낄 거야. 그쵸?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